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재밌거나 착하고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나오기까지 촬영부터 편집 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일 텐데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실체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좋은 이미지로 잘 운영하다가 과거가 폭로되어 떡락한 유튜버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야쿠르트입니다. 약 리뷰와 영양제 정보를 제공하는 실제 약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초창기에는 호응을 못 받다가 아로나민 골드가 뜨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준수한 외모와 자상한 말투로 이후로 꽤나 많은 인기를 모으며 마리텔에도 출연하고 여러가지 합동방송도 진행하면서 준 셀럽이 되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중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약사 유튜버 땡땡땡땡에 대해 폭로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 글은 주인공은 팬으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소통하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고 만난 첫날부터 술을 엄청 먹고는 사귀자는 말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헤르페스와 유레아 플라즈마 라이티쿰이라는 성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헤르페스는 평생 나을 수도 없는 불치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야쿠르트는 별것 아니라며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 인스타에 여성 건강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여성은 결국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도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뉴스로 보도가 되었고 야쿠르트는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하여 글을 내리는데요. 이후로 야쿠르트는 모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잠적한 줄 알았지만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까지 등장을 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1차 피해자와 거의 같은 피해를 입었던 것인데요. 모든 여성들을 같은 시기에 만나는 등 문어발식 양다리까지 걸쳤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야쿠르트는 검사지를 올리면서 본인은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올렸지만 이미 예전에 헤르페스가 올라왔다고 말하는 영상이 증거로 나오며 씨알도 안 먹혔고 현재는 모든 대회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2011년 얼짱시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하늘은 메이크업, 뷰티, 브이로그, 다이어트 영상 등을 올리면서 유튜버로서 인기를 올렸는데요. 본인의 쇼핑몰도 차리고 뮤직비디오나 광고 모델 등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플래닛의 회사 평점에 하늘의 쇼핑몰 점수가 이슈가 되었는데 쇼핑몰 퇴사자들이 1점도 아까운 조별과제 수준의 동아리 모임이라고 한다든지 보여주기식 회사라며 사장은 유튜브 촬영 때만 출근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에 따라서 톤앤 매너가 바뀌며 새벽이나 주말에도 갑자기 전화를 하는 등 아주 갑질하는 사장이라고 폭로를 한 것인데요. 퇴사율이 91%에 평점은 1점으로 레전드급 회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기존 물류 직원이 3자 물류 업체로 이직하면서 생긴 퇴사율이라며 해명을 하는데요. 이번엔 학교폭력 가해자 폭로가 나옵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도 않고 노래방에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봤더니 욕을 하는 등 전형적인 일진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수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불법 도박 브로커 논란이 터지는데요. 한 e스포츠 선수에게 팬이라고 접근하여 연애하는 듯이 친해진 후 브로커를 소개시켜주고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현재도 약 7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래도 조회수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35입니다. 곱슬한 주황머리 캐릭터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그림 그리는 컨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35는 꽤나 실력 있는 그림 실력과 손재주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하기 전 2014년 트위터에서 사이버 불링을 했었다는 폭로가 나옵니다. 쏨뱅이라는 트위터 계정으로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실력도 안 되는데 그림 접으라고 한다든지 자신의 그림을 표절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왕따까지 해서 해당 피해자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죄질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에 35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듯 싶다는 협박성 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다가 결국 사과문을 올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구독자에 대한 사과만 하자 사람들은 비난을 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었다고 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오자 더욱더 여론은 악화가 되었고 한 번 더 댓글을 통하여 사과글을 올렸지만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35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다가 사과 영상을 하나 올린 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